집에서 참쑥을 하고 있습니다. 쑥도 개쑥이 있고 참쑥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참쑥이랍니다. 여기 망태기로 하나 가득 하면은 5kg 정도 되는 건데요. 우리 순돌이가 강아지 끈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순돌아, 그거 끈 가지고 누르면 안 돼요. 순돌이 정말로 웃겨요. 오늘 47일 된 순돌이하고 참쑥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쑥이 이게 잡초랍니다. 우리 집에서는 여기가 다 꽃나무 있는 자리인데 쑥이르다가 범벅을 해가지고 제가 순돌아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순돌이가 완전 거기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이제 둥글레 꽃도 이렇게 예쁘게 싹 폈고요. 여기가 둥글레서부터 소나무 예쁜 소나무 있는 자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철쭉 꽃 있는 자리랍니다. 이 자리에 참숙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둥글레 꽃 구경하세요. 이게 다 둥글레 꽃이랍니다. 미니 둥글레. 꽃도 자세히 보면 순돌아, 순돌이가 나만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이쪽에는 또 은방울 꽃이 은방울 방울방울 방울방울 은방울이 이제 꽃으로 이제 되려고 그럽니다. 순돌이가 저만 따라다녀요. 이렇게 아 웃겨. 오늘도 영상으로 3분 영상을 찍겠습니다. 참숙하다가 약간 힘들으면 이렇게 핸드폰 들고 사진을 찍는 거랍니다. 여기가 바오스미 농원 우리 집이랍니다. 엄청 예쁘죠? 순돌이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아, 이렇게 피어있을 때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야지 되고요. 아, 오늘도 3분 영상은 집에서 놀면서 우리 예쁜 철쭉도 보면서 영산홍, 자산홍 보면서 우리 멋진 소나무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소나무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엄청 더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이렇게 가끔 예쁜 꽃들 있으면은 사다가 심는데요. 여기 매화꽃이 방울방울방울방울 이렇게 예쁘게 보인답니다. 이게요 은근히 예뻐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묘목 사다 놓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래에 주먹나무 심어 놓은 것도 보이고요. 요게 우리 텃밭이랍니다. 여기는 내가 순돌아, 순돌이가 내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오고 있어요. 나랑 아주 너무 웃긴답니다. 순돌이도 웃기지만 나는 더 웃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요, 튤립꽃 보면서 이제 목단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금낭아 꽃은 엄청도 예쁘게 아직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흰색도 예쁘고요. 이제 붓꽃도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붓꽃이고요. 지금 제가 온 이유는 작약 한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집 작약꽃은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겹자각격도 작약꽃도 예쁜데요. 봐봐요. 벌이 완전 하나하나에 다 꿀벌들이 있답니다. 요게 지금은 이렇게 활짝 벌어졌죠. 이틀만 지나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피어 있을 때 내가 요거 작약꽃 흰 작약꽃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 작약 한바꽃 구경하세요. 예쁘죠. 벌이 한 작약꽃 속에 한 10마리도 더 넘게 꿀벌들이 있어요. 강아지가 내가 아이고나 우리 강아지 꿀벌들이 완전 꿀벌들의 천친날이랍니다. 작약꽃 보여서 드렸고요. 튤립꽃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집에다가 튤립 한 400송이 정도 심어보세요. 여기는 우리 더덕 있는 장수인데요. 이제 드디어 줄 타고 더덕이 더덕더덕더덕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도 많이 내가 줄 지주대 다 박아줘서 줄뛰기 해주고 그런 게 더덕이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요거 더덕 해갖고 가가지고 여기에 순간순간 많이 난 건데요. 형님이 가서 계속 거기에 집에 배다가 심어놓고 아들들 오면은 이 다음에 4, 5년 뒤에 더덕 구이 해 먹으라고 심는다고 우리 형님이 캐갔습니다. 아들 사랑입니다.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들 오면은 더덕 실컷 집에서 캐서 먹게 해준다고. 우리 형님 최고! 더덕 봐보세요. 이렇게나 좋다고. 이제 항철죽도 이렇게 이제 필려고 봄을 잡습니다. 항철죽 엄청이나 예뻐요. 더덕 올라가는 거 보면서 요거는 항철죽이고요. 묘목 사다는지. 자개꽃 엄청도 예쁘네요. 엄청 예쁘죠? 함박꽃.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순돌아. 순돌이랑 놀면서 오늘입니다. 6분 11초 영상으로 바흐생이 농원에서 영상 찍었습니다.